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평소에 제가 하는 경험치 도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령의 펜던트가 있는데요. 경험치가 30%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교환 가능한 아이템으로서 옛날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사야 되는데 시가가 2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구할 수 있는 곳은 데일리 기프트, 그리고 무릉을 하신다면 무릉에서 이벤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몬스터 파크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10%짜리 혈맹의 반지가 있습니다. 캐시템이고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탠다드 7일짜리 유니크 실용팩 5,900원짜리가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14,900원이 들어가요. 경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혈맹 이렇게 한 달짜리를 경매장에서 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간 잘 보고 사야겠죠? 다음은 경험 축적에 비하 10%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술을 배워야 가능한데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먹어요. 그럼 24시간 동안 제작을 할수 있는데요. 이게 최소 10레벨 정도 때부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익스트림 골드 10%, 몬파를 하고 나면은 코인을 주는 걸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링크, 메르세데스 링크를 120 찍으시면은 15%의 추가 경험치가 가능합니다. MVP 플러스 ESP 기상 효과. 턴지를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기상 효과하고 MVP 추가 경험치 50% 쿠폰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2배 쿠폰, 뭐 데일리 기프트의 2배 쿠폰, 몬스터 파크를 돌아서 나오는 2배 쿠폰, 유니온 상점에 파는 2배 쿠폰,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2배 쿠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냥을 오래 하게 되면은 상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외로 상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레어 실용팩과 에픽 실용팩이 있어요. 네, 보통은 에픽 실용팩을 사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700원에 1.5배 쿠폰을 5장 줍니다. 하이퍼스트 15레벨 찍게 되면은 경험치가 10% 증가가 되고요. 쓸만한 홀리 심볼을 30렙 구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35%의 경험치를 줍니다. 그다음에 유니온 40칸을 채우게 되면은 경험치 10%를 주고요. 제로 250을 찍게 되면은 경험치 12%를 주게 됩니다. 농장 뿌띠 오르카 캐릭터의 획득 경험치 3%를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총 플러스 경험치는 245%로 추가적으로는 아란 링크와 에반 링크가 되겠습니다. 적어놓은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빨랐겠군. 자, 요렇게 되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